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무한해 보이던 자원인 지하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매일 물을 사용하면서도 지하수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하수 고갈은 식량 부족과 생태계 파괴, 집안 침하와 같은 연쇄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염이 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고요. 땅속의 물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 인류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지하수 유실은 왜 일어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숨겨진 보물 지하수. 지하수는 우리 삶의 근원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인데요. 지구상의 물 중 97.5%가 바닷물과 염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담수는 2.5%에 불과합니다. 담수의 3분의 2는 빙하와 만년설이고 3분의 1은 땅속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비와 눈이 지표면을 스며들어 지하의 공간을 메우는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되는데요. 대기 중의 수분이 비나 눈으로 내려 식물에 의해 흡수되거나 증발하고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중에 남은 일부가 다시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지하수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며 물의 순환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지하수의 역할은 생명 유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용수를 제공하고 하천과 호수의 생태계를 유지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하천이나 호수나 그리고 습지 등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지표수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중에 일부분 혹은 대부분은 지하수에 의해서 충당되어서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지하수에 의해서 의존하는 생태계를 우리가 지하수 의존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천이든 뭐 석호든 그리고 습지들이 대표적인 지하수 의존 생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환경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지하수가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소중한 지하수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하수 고갈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사라지는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사라질수록 가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집안 침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땅이 가라앉게 되면 이로 인한 도로 함몰과 가스관 파열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집안이 가라앉은 사례는 지하수 고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하수는 지층의 정화작용을 통해 깨끗한 물로 정화되기도 하지만 각종 요인에 의해 오염될 위험도 높은데요. 농업으로 인한 질산성 질소의 침출, 그리고 산업활동에서의 중금속과 유기화합물 유출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빗물을 따라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요.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가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침투 과정을 통해서 지하수 수면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지하수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하수에 뭐 녹아졌든 지하수에 떠서 이동을 하던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뭐 물리화학적으로 어떠한 지하에 있는 매질들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오염물질이 흡착되어서 더 이상 이동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지하 환경에 있는 다양한 생물학적인 작용들에 의해서 또 오염물질이 비오염원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염물질이 분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지하수의 고갈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서기원 교수 연구팀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구 자전 축이 약 80cm 이동한 것을 관찰했는데요. 자전축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하수 개발을 지목했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인류가 약 2조 1,5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해수면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약 80cm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동한 자전축은 자연적 변화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지하수 감소는 지구 자전축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자연축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자연축 변동에 정말로 지하수 변화에 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지구에는 기상 현상과 있고 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과 공기가 움직이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지하수가 사람들이 써서 그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물이 일로 이동한 것이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남극에 얼음이 녹았다 하면 남극에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물과 얼음이 계속 이동하면서 지구를 변화시키고요. 또한 연구팀은 위성 자료를 이용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하수 수위 변화도 관찰했는데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들면 빨간색으로, 비가 와서 늘어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계절에 따라 지하수 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 내륙은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을 위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했는데요. 1920년대 이후 산 호아킨 계곡은 부분적으로 8.5m까지 가라앉았으며 가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일부 지점은 연간 6m나 가라앉았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미국의 소위 말 곡창지대거든요. 가장 농사를 많이 짓는. 거기가 사실은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엄청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물은 끌어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항상 있는 사막 지역에 지하수를 써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서해안 지역, 캘리포니아 서쪽 지역이 엄청난 양이 지어서 고갈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100년간 수십 미터의 지반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어떤 그 산업화된 농업이 사실은 지하수 고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면적의 60% 이상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203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의 90%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해 수도 이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는 물부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년 강우량은 약 1,300mm로 세계 평균보다 1.6배나 많지만 여름철에 집중되어 물을 이용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2021년 상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302리터로 2017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3회 이상의 가뭄을 경험한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이 48개 시군에 달합니다. 최근 가뭄은 지역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가뭄 발생 시 지하수는 대체 가능한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표수보다는 어떠한 그 완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갈되고 영향이 심하다라고는 볼 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향후 이러한 기후변화의 추세대로라면 영향을 받아서 지하수의 고갈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지하수의 수질 문제 등에도 야견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경북 문경의 지하수 관측소에서 최대 107cm의 수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 집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강진도 7,0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 지반과 지하수 수위 변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경북 문경과 강릉 등 전국 11곳에 지진 감지 분석을 위한 지하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하수 수위의 변화를 관찰하고 지하수의 유동성에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염지대에서 오염물이 그 지진파에 의해서 다시 지하수 새로운 대수층이 형성이 되어서 새롭게 빠져나가면 오염물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질 저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진 때문에 지하 수위가 만약에 어느 곳에서 지하 수가 없어지면 지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1차 피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문학적인 지하수의 유량, 지하수의 수질, 그 다음에 지반 안정성 이런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환경연구센터에서는 지하수 정부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상수도 보급이 취약한 지역의 지하수 상수원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정부지도 프로젝트는 지하수 상수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지하수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 지하수가 많이 존재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지도를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연구 성과로 저희가 이제 지하수 자원에 대한 확보나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 관측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량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인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이나 외부 처리 없이도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더 진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어떠한 오염물질이 있을 때 이런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더 정화가 빨리 되고 어떻게 또 제거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하수에 의존하는 다양한 수생태 환경들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하수 내 미생물의 종류와 생태적 역할을 파악하고 지하수의 자연 정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 환경연구센터에서는 유망 취수원을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제공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하수 관정을 통해 마을 상수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된 시설인데요. 상수도 보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우수한 지하수 개발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선정한 지역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합니다. 이 지역이 대용량 지하수가 유망한 곳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 실제 시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약 500톤 정도, 하루에 500톤 정도의 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지하수 관정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지역의 가정용 상수도를 공급하는 용도로 지하수 관정이 이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5년마다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긴급 대책 일환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서는 지하수위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하수위의 심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수질 상태를 관찰해 지하수의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65m 지표에서부터 5.65m인데요. 예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그 또한 수질도 관찰을 하는데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전기 전도도, pH, 용존산소 이런 것들을 저희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실내 분석용으로 이제 별도로 시류를 채취해 갑니다. 지하 수위가 자연적 범위 이상으로 떨어지면 과잉 사용에 신호일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관정 안으로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넣고 수면에 도달하면 부조가 울려 지하수의 깊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예년 대비 지하수 수준을 측정하고 지하수 자원의 변화와 안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지상 시설을 통해 양수된 물이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 지역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정은 전국적으로 약 170만 개에 달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약 30억 톤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업과 어업으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재배의 급증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우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도 주기적으로 발생해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는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 과거에 비해 지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하수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주 지역은 과거 5년 동안 비닐하우스 밀도가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농사나 밭농사나 이런 노지농사는 이제 강우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강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계절적인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도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수에 의존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한 이런 시설 재배는 특히나 지하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런 그 시설 재배 단지에서는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온도가 연중 15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딸기 재배 등에 사용되는 수막 재배는 온실 지붕에 뿌린 지하수가 물 커튼을 형성해 지하수의 수온으로 고온이 유지되고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수막 재배용 시설 하우스의 실내 보온을 위해 사용한 지하수가 인근 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전량 방류되고 있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지하수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이 수로로 다 방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물을
지금 모으는 시설이 이 뒤쪽을 따라서 배관이 다 묻혀 있고요. 그 배관이 결국은 여기 있는 물탱크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하여간 지하수는 열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다 모인 양수장에서 물을 뽑아 하우스에 살수하여 보온하고 사용한 물을 회수 탱크에 모아 저장 탱크로 보냅니다. 저장 탱크에서 여과후 주입 펌프, 주입 양수 복합관을 통해 다시 땅속으로 주입해 순환하는 방식인데요.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빗물은 모래 자갈층으로 구성된 침투 갤러리 시설을 통해 땅속으로 재함양됩니다. 지하수 재사용 기술로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에너지 절약과 소득 증가에도 기여했는데요. 지하수의 재사용은 농가의 물 부족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농가도 이제 12월 말부터 물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순환 시설을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막 재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가 입장에서는 보조적으로 이제 보일러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그 다른 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 됐고 농가의 소득도 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현대 도시에서 지하철과 지하 시설물은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하수 유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38만 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 중 44%는 터널에서 41%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유출 지하수를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1호 유출 지하수 활용 시범 사업인데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터널에서는 하루 평균 약 6,5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서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와도 같습니다. 지하수를 적절히 외부로 퍼내지 못하면 지하가 침수되어서 열차가 다닐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던 중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공익의 이익을 염두한 사업을 환경부 공모전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교통공사에서는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 지하철 선로와 역사 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는 서로 협조하여 서대전 공원 조경에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살수차에서도 유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하수는 건천화 방지를 위해 다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모으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배관, 펌프 등을 이용해 지하수가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터널 물청소로 지하 역사 공기질을 개선을 하고 여름철 도심지 도로 살수로 폭염 대책에 활용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하수 활용으로 매년 약 1억 원의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라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던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계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오염 그리고 물 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